알면 알수록 신기한 이야기,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동의보감, 7위, 6위도 이어집니다. 사극에 보면 왕의 신임을 얻고자 후궁들이 벌이는 투기 장면이 나오죠. 왕후의 인형을 만들어 바늘로 콕콕 찌르는 장면들이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. 동의보감에 심지어 이 질투를 없애는 방법도 적혀 있답니다. 이 처방을 거투방이라 하는데요. 율무, 천문동, 빨간 수수쌀 세 가지를 가루로 만든 후 꿀로 개어서 한약으로 만들어 먹으면 질투심이 없어진다고 했답니다. 단 이 약은 부부가 함께 먹어야 된다는데요. 도대체 이 재료들은 질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? 동의보감에 딱히 풀이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넌지시 찾아봤더니요. 일단 율무와 수수쌀은 요즘도 흔하게 먹는 재료죠. 또 천문동은 우리말로 풀이하기엔 조금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식물의 뿌리인데요.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인터넷 검색해보시고요. 이 세 재료 모두 은근히 정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이게 이제 일종의 강장제라는 말씀인 거죠? 네, 따로따로는 네. 강장제가 아니고요. 네. 율무, 천문동, 붉은 수수살이 합해졌을 때는 강장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아.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남녀의 상렬 지사를 좀 촉진할 수 있는 뜨거운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럽시다. 그러자고요.